그때는 몰랐어요. 그 길이 무엇만한지 바람 불면 어제 잠을 못 잤어요. 사실 제가 첫 곡으로 아름다운 강산을 준비를 했었거든. 네. 민석 부반님 계세요? 아름다운 강산 부르는 품반님들 많이 계세요. 아름다운 강산을 준비를 했었는데 민석 부반님께서 또 하셨고, 그리고 눈물의 진주라며 여기 저희 방문객 한 분 들어와 계신가요? 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갑자기 여기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, 건강이 최고입니다, 방랑객 감독님. 빨리 건강 회복하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저희 원산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뵈야죠, 그죠?
밖에는 보령 씨 볼 거예요. 보령 사람. 오빠 어디 갔노? 어디요? 저기 어디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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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많이 10만원짜리 10장씩이나 주세요. 박수 한 번만 주세요. 이거 아까 단장님 있잖아요. 이거는요 잠깐만 단장님이 챙기실 게 아니고요. 제가 요새 팔러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. 이건 네가 갖고 가래요. 이거 100만원이니까 이거 누구한테 맡기지? 난 내가 갖고 있을지. 여기가 자꾸 걸리네. 자꾸 걸리니까 흥분돼서 공연이 안 되겠다, 야. 아, 그럴까? 갖고 있어. 갖고 있어. 오빠, 고맙습니다. 아이고. 여기가 보령시에요, 보령시. 그죠? 보령시가 얼마 전에 정말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거죠, 단장님. 보령 해저터널도 개통을 했잖아요. 다섯 번째예요. 혹시 해저터널 지나오신 분, 한번 다녀오신 분 계세요? 혹시 지나오시다가 거기서 혹시 고래나 쭈꾸미, 우럭 같은 거 보신 분? 아, 보셨어요? 보셨어요? 고래는 없고 쭈꾸미하고 우럭. 쭈꾸미 나는 봤는데. 아닌데? 거기 제일 깊은 지점 오면은요 요만한 요리 있잖아. 거기 쭈꾸미가 붙어있잖아. 그럼 그거보다 빨리 뒤져. 나는 봤는데. 장구 취업구나. 너 북치라고. 저 너 제가 누구냐면 저는 캔디 품바라고 합니다. 캔디 품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다가 캔디 품바 TV 채널 검색하시면 구독 신청이라는 난이 있을 거예요. 구독 신청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캔디가 지금 최근에 구독자분 만 명 모시기 지금 돌입을 했는데 그 만 명이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고 있어서 자 만 명이 채워지면 유튜브 사이에서 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이런 팔짱을 그래도 품바는 뭐니 뭐니 해도 북도 칠 줄 알아야 되고 장구도 칠 줄 알아야 되고 엿다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깽다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요것도 잘 털어야 되고 물건도 잘 팔아야 되고 맞죠? 네. 아이고 우리가 이가 지금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제가 왜 하는 것 같아요? 아유 그렇지. 저기 단장님 저기 보령 해양보호대 박람회 홍보대사로 계시잖아요. 캔디가 머드비는 잠깐 선언 좀 하고 그 한번 치자. 자, 그냥 안 사셔도 돼요. 안 사셔도 되니까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. 여기 혹시 보령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? 다 지방에서 오셨어요? 잘 됐다.
We'll be right back.
사랑해.